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이제 이렇게 다이얼을 돌린다고 하죠. 돌려가지고 그냥 끈을 조이지 않고 끈이 풀릴 연령도 없는 이런 그 다이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트래킹화가 유행인데 이게 보아 정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보아라고 해서 미국에서 지금 정품으로 생산된 실제 정품에만 보아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특허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다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보시죠? 보아 제품을 똑같이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거 똑딱이에요. 네. 그 한번 잡아 빼면 이게 그냥 쭉 잡아 채게 되면은 풀려요.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 신으려고 발을 집어넣은 후에 똑딱 소리 날 때까지 잠그고 눌러주고 한 번, 두 번, 두 번, 세세 번. 번. 그러면은 아래에서부터 쫙 조여지면서 신발끈을 내가 굳이 앉아가지고 막 묶고 풀고 풀려서 뭐 풀릴까봐 아니면 풀려가지고 어디 걸릴까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좋은 게 이제 발 볼하고 발등을 네. 균일한 힘으로 잡아주니까 맞아요. 착화감 자체가 편해요. 그러니까 내 발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정말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내발 볼에 맞게끔 잡아주니까 좋았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앞쪽이나 옆에 전부 다 메쉬잖아요. 시원하게. 안에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땀이 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맨발에 신어도 됩니다, 이거. 네. 남성분들도. 메쉬 구멍이 앞뒤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맨발에 신으셔도 땀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서 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265g. 그리고 265. 이제 발바닥까지 제가 신은 모습으로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이런 모습들까지 확인하시는데 하이퍼 그립 소리라고 해서 지금 색상을 일부러 보시는데 이 컬러도요. 지금 레드 컬러에는 핑크에는 이렇게 핑크 색상 바닥이 들어가고 예쁘네요. 스카이블루 컬러에는 이렇게 또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하이퍼 그립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땅을 쥐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끄럼 오늘 이 방지 기능까지 있는 거죠. 방지입니다. 완화가 아니라 아예 방지를 해드린다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물놀이 가시거나 여행 가셨을 때 뭐 산행을 간단하게 하시거나 더 안전하게 신을 수 있고요. 네. 이 신발은 신었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더 예뻐요. 그리고 저는 물론 스카이블루 컬러도 예쁜데 사실은 왜 자연에 나갔을 때 가장 또 예쁜 컬러가 이렇게 선명한 레드 컬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 핑크 색상을 신고 있는데 청바지나 아니면은 화이트 이런 바지하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쿠션감이 이렇게 닿았을 때 쿠션감이 뭐 이렇게 완전히 엄청나게 지금 쿠션감이 다 들어간 데다가 그다음 아래쪽에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닥이 전체적으로 하이퍼 그립 소리라고 해서 바닥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움직일 때마다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다음에 앉아서 보세요. 신발을 내가 이제 벗어야 돼. 그러면은 얘를 한번 풀고, 그다음에 그냥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신발 다시 신을 때는 집어넣고 그다음에 뚝딱 누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해서 딱 신으면은 제대로 신겨지는 신발이 바로 이 그 트래킹화라는 거죠. 그렇죠.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끈이 묶이거나 풀리거나 할 걱정도 없고 이렇게 그냥 3초 만에 예쁘게 신는 신발 아니 그래서 저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떤 차림에서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었을 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